네, 어떤 제품에 Made in China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일단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이거 가짜 아닌가? 혹은 금방 망가지겠는데 하면서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은 그 출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저가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라는 제품에 KC 인증마크가 붙은 이 국산 제품이나 이 각종 산업의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일단 마음을 놓고 구입하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은 제품이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것, 즉 불완전하지 않고 결점이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이 15장의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 또 우리 믿음의 근원, 또 우리 믿음의 뿌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한 비유의 말씀을 이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부분의 비유들이 그러하듯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에 익숙한 것들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더욱 쉽고 또 잘 이해되도록 전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산물이자 매우 흔한 식물인 이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식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포도나무를 통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헌데 그 대부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과 또 타락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량한 행실을 꼬집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 또 헛된 포도나무, 또 야생의 포도나무와 같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 또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포도나무가 속한 밭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정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열매, 또 진짜 열매, 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질 좋고 실한 이 영적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이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일러주시고 명령해 주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어 정결케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은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성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되시며 또 자신에 대해서는 나만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엄중하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그 결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제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진리요 또 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단호한 어투로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유대인과 같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짜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예수님 곁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고픈 좋은 가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지들이 좋은 가지, 또 깨끗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일러준 말,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가지가 좋은 가지로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간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더러운 가지,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만들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또 결코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무엇이 참이며 진리인지를 알게 된 순간 그들은 정결하고 깨끗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이 순결하신 예수님 앞에 여지없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고 또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에 당장 느끼는 부끄러움과 수치보다는 더 좋은 가지로 쓰임받는 기쁨을 이 제자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에 기록된 대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덕꾸러기와 같은 존재, 또 심지어는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여 불태워지는 비극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죄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모두 떨어버리고 좋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또 예수님 곁에 머물며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정결케 된 그들은 이제 심판에서 벗어나 받은 은혜대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좋은 포도나무 가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자극 증상이 없는 질병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사를 받기 이전까지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또 어떻게 또 왜 병들게 되었는지 알기만 했다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악성 질병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죄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고 또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만 맞추어 산다면 어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는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차적으로 나를 영원한 죽음 또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속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우리가 죄인임을 꼬집고 또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밝혀주지 않지만 오직 성경만은 나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자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좀먹으며 더럽게 만드는 죄, 이 최악의 질병을 도려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 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일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문턱을 넘기고 또 기적적으로 회생한 사람이 이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에서 돌이켜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인생 역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 더욱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신자는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것들의 존재를 금세 깨닫고 쉽게 제거하게 되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면 나 자신은 여전히 더러운 죄에 휩싸여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날을 기다리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정결케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힘쓰심으로
사는 동안 아니 또한 영원토록 이 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야만은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주림의 가르침과 계명에 근거한 이 진실한 기도를 할 때 자격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쁨 가득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앞선 6절까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가 아닌 보다 실제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당신께서 제자들 속에서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이제는 제자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또 참이요 또 진리가 되는 말씀을 그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과 지켜야 할 계명들을 받았으니 그것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면 응당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야 많은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값없이 용서받고 또 이제는 의롭다 칭하여 주신 뜻을 따라 거듭난 백성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혀 미동함 없이 악화일로인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단 한 가지 것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과 계명을 끝까지 품고 간직하고 또 소유하고 있어야 함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는 자연스럽게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신 것입니까? 그 근거는 이미 전 인격이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통해 변화된 영혼, 즉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 성화의 여정을 걷는 영혼이 구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은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내 아버지의 영광, 즉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일이 될 것이며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실들을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천지 분간도 못하고 나의 유익, 또 나의 욕심만을 따르며 살던 영혼이 주님의 가르침과 이 계명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실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던 자들을 제자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기록된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본문 10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조차 행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죄로 인해 사랑받을 자격이 도통 없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제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 본문 11절에 기록된 대로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가르침과 계명을 좇아 사는 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신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계속하여 진실된 기도, 즉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를 것에 대한 결단과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다는 이 확실한 기도를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진정 그 마음과 입술에서 진득하게 묻어나오는 이 참된 고백이 되도록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학습에 있어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표현대로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반복 학습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입니다. 필요치 않은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이 이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당장은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만 조금만 틈을 보이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 연약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편의 사업이나 또 자녀의 진로나 또 가족의 건강 등 기도해야 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주신 말씀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일러주신 가르침과 계명에 근거한 이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조차 올릴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전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체험받게 되고야 맙니다. 그렇게 매번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형통한 삶, 또 기쁨 가득한 열매를 결실하게 되고야 합니다. 그런데 혹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매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 빈번하게 기도를 드리다 보니 맹목적인 반복이 되어서 무미건조한 기도, 또 얼렁뚱땅 얼버무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복음 전파를 위한 우선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한 기도보다는 내 원한 바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에 급급하다면 당연히 그 기도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나머지 입 밖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내뱉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야 맙니다.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통해 거듭난 백성,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임을 절실히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곱씹으며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이 존재가 되었음을 이 뼈와 골수에 사무치도록 느껴야만이 진실된 목소리가 담긴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잘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통한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서 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만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유익과 또 영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에 근거한 기도임을 깨닫고 이 진실된 기도를 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선한 열매를 날마다 결실해내고야 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셋째로 영 죽을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온전히 전할 때에 우리는 사랑 가득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전까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가지가 되는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본문 12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었습니다. 영죽을 죄인의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는 지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이 사랑의 길에 대한 신뢰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본문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이 구절이 단순히 허울 좋은 말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며 즐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또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된 친구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본문 15절에 기록된 대로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자유를 잃고 무의미한 삶을 살던 비참한 존재가 이제는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안에 함께하게 되므로 그 신분이 격상되고야만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입게 된 은혜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되는 즉 주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특권을 입은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을 통해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즉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좋은 일, 또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나와 같이 온전치 못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임무를 감당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주셨고 이제는 그분의 친구가 된 제자들 역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됨을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화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무조건적인 사랑 또 희생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 두 말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속없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랜 세월 떠나 있다가 열매가 필요하면 열매를 주고 또 가지가 필요하면 가지를 주고 또 줄기가 필요하면 줄기까지 내어주면서 나무는 행복해했습니다. 헌데 그런 나무와 달리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짜증스러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 자신이 동화책 속의 철없는 소년과 다름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 또 영원한 죽음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사는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철없이 살아온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 대속물로 드렸다라는 사실은
내가 받은 무조건적인 그 사랑, 또 희생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명하셨고 또 이를 통해 선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랑받을 줄만 아는 모습을 볼 때면 동화책 속의 소년이 다름이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또 죄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받은 대로 이 사랑 가득한 열매를 결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열매 맺는 가지로 세워주신 이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처음 깨닫고 뜨거움을 느꼈던 그때와 같이 나와 같은 죄인을 택하여 친구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로 하여금 받은 사랑을 함께 전하는 이 동역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욱 사랑 가득한 열매를 맺고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미진하지만 또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 나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받은 임무를 감당하고 우리의 든든한 둥치가 되시는 예수님께 끝까지 접붙여져 있다면 그로부터 무한하게 공급되는 양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받은 사랑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 한없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주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전하고야만은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43, 44, 45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풍성한 열매, 또 기쁨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여 올려야 하는 그런 가지입니다. 비록 더러운 죄로 얼룩진 인생, 또 무엇 하나 드릴 것 없는 자격 없는 인생, 또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길 없는 나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흡족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출처, 또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은 Made by Jesus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끝내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가지, 또 보증된 가지다라는 사실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더욱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히 결실할 수 있도록 좋은 양분을 오늘도 넉넉하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진실한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나아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훈련을 통해 장성한 가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져 불살라 태워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둥치에 접붙여져 귀한 열매를 맺는 존재로 격상되었으니 그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말씀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손쉽게 뚝딱하고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린 나무 모종을 심기 위한 땅을 일구고 또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은 기본이요. 또 때를 따라서 적절한 햇빛과 물 그리고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관리를 해줘야만 귀한 열매를 결실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또 돌봐주고 계시고 또 채워주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날만을 고대하고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마땅히 그런 주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이 선한 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굳게 결단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 또 진짜 포도나무 열매, 또 온전한 포도나무 열매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